네, 용담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찾아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허술한 수위 조절이 원인이라며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수자원공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정학순 기자입니다. 영동과 옥천, 충남 금산과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역 3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용담댐 방류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등 실질적인 대책이 이뤄지지 않자 용담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본부에 방문한 겁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거를 꼭 알고 싶어서 와서 우리 그거 받지 않은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에 더해 복숭아와 사과, 인삼, 고추 등 폭우에 침수돼 썩어버린 지역 농작물을 가져와 수자원공사 현관에 뿌리며 집과 일터를 잃어버린 농민들을 도와달라며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집도 없고 농사지 하우스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농사꾼들 진짜 살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집회 후 주민들은 민경진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본부장과 용담댐 관리부장 등 면담을 가졌는데 분이 풀리지 않은 주민이 난입해 책상을 엎고 의자를 던지는 등한 차례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시작된 면담에서도 주민들의 원성이 쏟아졌습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피해조사위원회를 해체하고 댐 피해 지역 주민과 환경부, 지역 국회의원으로 꾸리길 요구했고 댐 화류 보상 지역 확대와 무엇보다 댐 관리 실패로 인한 명백한 인재라며 수자원 공사 측의 잘못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딱 당신들은 금강 하류 주민들이 죽든 살든 침수가 되든 말든 용담 댐 붕괴되는 것만 막으려고 한 사람들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에 수자원 공사는 위원회 구성 수정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지만 원인 조사 후에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즉각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 원인이 100% 누구한테 있었냐 이것을 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30여 분간 관계자를 제외한 비공개로 면담이 이어졌고 용담댐 관리 부장의 사과로 대책위의 항의는 일단락됐지만 장마기간 홍수위 조절 등 댐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지시에 따르셨다는데 본부에서 댐 수위를 낮추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까? 용담댐 피해 지역 주민 대책위원회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본부 측에 한 차례 면담이 있었지만 수자원공사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댐 방류로 인한 피해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HCN 뉴스 정학순입니다.